6시 40분이 돼가지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회사 호두주 장병남 대표라고 합니다. 네, 부산 금요일 날, 네,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과 많은 경조사들을 다 미뤄두고, 네, 이렇게 마주쳐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 로라야 놀자 아들이 노편을 최근에, 네,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필하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로라가 통신인에 대해서 여러 많은 분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듣기엔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가장 최대한 쉽게 다루게 한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가장 친숙한 플랫폼에다가 이 로라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되게 쉽게 시작을 하지만 뭐 다 풀고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사물인터넷 같은 데다가 저거 활용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들이 실제 실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제가 보기엔 가장 나이스인 것 같거든요. 실제 실물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사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어떤 쉴드가 보이는데 이 쉴드가 아니고 로라를 쓰지 못한다 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함께 이제 워크샵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엄청난 코딩과 엄청난 알고리즘과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로라 저 그러면 뭐 제가 로라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고요. 로라 작년에 처음 저도 접해봤어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로라보다 싱글폭스라고 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이제 로라랑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요. 하물며 로라를 사용하는 이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 스팀을 바꾸면은 싱글폭스가 굉장히 돼요.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로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저번에 돼서요 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얘기를 드리다가 궁금하시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아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유 당신이 하는 얘기 틀렸는데 라고 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없는 걸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책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책은 사실은 그 통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맥스웰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살짝 다루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인데 스킵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그냥 상식이니까 여기 학부에 뭐 학생님도 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무에 계시니까 오래전 기억을 하시지 리마인드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파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전파는 직진성이 있고 어떤 어디 부딪히면 반사가 되기도 하고 굴절이라고 해서 신호가 이제 굴절된다고 하죠. 따르시면 감속으로 바뀌기도 하고 회전, 꺾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전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궁금하다 하면 저기 보면은 링크가 있잖아요. 어린이 전파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는 전파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른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해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파수, 전파는 주파수라고 하고 사용하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에어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어떤 전파를 돌아다니는 통로죠. 네. 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주파수라고 해서 이제 주파수 쓸 수 있는 대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관련된 이제 위키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송신기, 수신기, 속수신기 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송신기 뭐 전파를 보내고 수신을 받고, 근데 송수신기는 송신도 할 수 있는 수신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장비를 얘기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다 로라는 송수신기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트랜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장치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 로라를 다루면서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희 이제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라디오 들으실 때 이제 107.7MHz 하면은 그 SBS 파워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그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다 107MHz 맞추면 다 SBS로 수신을 할 수가 있죠. 뭐 라디오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그런 것처럼 이제 맞춘 채널끼리 통신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다른 채널끼리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고요. 같은 채널은 다 똑같이 그 신호를 다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방송, 뭐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해놨는데 뭐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노라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은 사실은 이걸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무선 통신을 하면 주로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에 이제 아래 밑에 이제 우선 이제 RF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위에 굉장히 많, 좀 소프트웨어 스택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실제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채널 호핑이라고 해가지고 뭐 1번 채널 갔다 2번 채널 갔다 5번 채널 떴다 막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리스닝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보면은 무슨 좀 그냥 뭐 와이파이 그냥 뭐 다 잘 되는데 내부가 어려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노라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그건 이제 RF의 기본적인 특성에 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네, 근데 밑에서 이제 RF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뭐 엑셀러리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하는데 그걸 이제 칩 제조하는 이제 노라 같은 경우는 센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한 애들걸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팅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건 다 구현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몰아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교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회사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솔직히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 책에 다 실었고요. 처음에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제 그 삼성이 이제 대구에 있는 그 삼성이 이제 멀티캠퍼스에서 통신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노라 통신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노라가 모듈만 그냥 사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해놨는데 근데 이게 화면이 좀 되게 좀 작죠. PDF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잠시만요. 뭐 레이저 포인트 어떻게 하냐? 예, 그 저기 보시면 이제 그 로라 쉴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로라 쉴드 이제 만들어낸 그 저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 아두이노 부분은 안 했어요. 엠베드라고 해서 이제 안에서 만드는 엠베드 SD보드 이용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노드를 만들고 근데 이런 노드들을 수집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보드를 해가지고 만들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 노드들이 이제 다 수집해가지고요 이쪽에 한 군데서 다 모아서 이 한 군데서 5회를 이 신호를 이제 저쪽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놓은 조그만 모델 보드가 있었거든요. 그 보드를 이용해가지고 서버에다 보내고 그 서버에서 이제 그 서버도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요즘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이 이제 이때는 비블본이라고 하는 모드 사용했는데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걸 쭉 수집해서 이제 그 웹페이 그 웹서버를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장착시키는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로라를 그때 이제 처음 써봤고요. 솔직히 이제 로라를 중에 송수신 정도 해본 거죠. 송수신에서 수신 받아가지고 거기다 모아서 이제 한 군데로 해서 서버로 보내는 정도 해봤는데 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을 그때 좀 느꼈던 게 원리가 달라요. 건물에서 건물 사이에 통신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존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한 10m 정도 이제 와이파이가 잘 나오나 100m 이랬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좀 더 긴 거리를 가는 걸 이제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원래 노라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노라 이제 RF칩이 있고 이제 거기에다 MCU를 구성을 해가지고 칩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그냥 이제 이걸 쭉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라타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노라 쉴드
쉴드라고 하는 여기 제품에 올라가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보드를 만들어봤어요. 이 보드에다가 온수도 센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연결해서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게이트웨이 아까 이용해가지고 이제 노드하고 이제 게이트웨이 가지고 이제 사모니터 전시회를 나가서 보여줬습니다. 네. 반응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반응이 어땠냐면요, 네, 코엑스에 가서 이제 보여줬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로라 SKT 막 쓰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SKT 막 안 쓴다고 그랬더니 아 로라는 SKT 안 쓰면 통신이 안 돼야 되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어? 이상하다? 근데 다 쓸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로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실제 이제 로라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로라 자체에 그런 이제 설정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 무선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선을 실제 신호를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뭐 코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 봤더니 거의 손댈 것들은 별로 없고 몇 가지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사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좀 해서 이렇게 사모님들 전시해서 전시했고 로라를 실제 이제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 SKT 많이 아래요 그런 것도 보여줬는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제 초점이 아래 SKT 부스가 있었는데 보고 이상하다라고 다들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태양풍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슈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이슈가 많이 있어서 미세먼지 센서 붙여서 태양풍 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게이트웨이는 아까 모뎀이랑 이제 와이파이 형태의 게이트웨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서 작년에 서울에 헤드쿼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저랑 이제 저희 회사 이사님이랑 이제 대학생들이랑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로라를 쓸 수 있다 있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이제 로라를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당시 이제 암에 지금은 그때는 엠베드 클라우드였는데 지금 암에 페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AWS나 뭐 IBM 왓슨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관련된 그런 서비스 같이 암에서도 엠베드 페리온이죠. 페리온 같이 암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고 이제 이걸 이제 웹페이지에다 뿌려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은 올해 그 프린트에 들어갔어요. 올해 프린트에 이걸 만들어서 들어가게 됐는데 로라에 대한 이제 로라를 실제 이제 산업용 장비에 적용을 한 사례인데요. 실제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화학 공장 같은 데 보면은 통들이 있어요. 통들이 있는데 이제 주기마다 그 플랜트를 전기를 시킨 다음에 거기 이제 용액을 다 빼고 사용들이 들어 청소를 합니다. 뭐 아시까 플랜트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몸에다가 이제 그 몸의 움직임을 센싱할 수 있는 이제 센서를 먼저 착용을 하고요. 이제 그 안에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산소 농도 측정하는 건 센서를 하나 놓고 몸에 착용하는 건 각자 몸에다 하나씩 지니고 게이트웨이 이제 LTE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LTE 게이트웨이에서 그런 이제 생체 신호하고 이제 산소 농도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그러니까 상용 클라우드죠.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해서 이제 작업자들이 현재 청소를 이분이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쓰러졌는지 쓰러진 건 이제 생체 신호를 볼 수 있고 산소 농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서 미리 알림을 줘가지고 거의 이제 이런 데 작업을 할 때 뭐 아시겠지만 뭐 한 조각 네 명 다섯 명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냥 한 명이 들어가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뭐 한 들어가면 통이 뭐 24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데 들어가서 청소를 하시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밖에 뜨겁고 이러니까 술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작업자가 체크하기 전에 그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도적으로 한번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산소 농도를 세 시간 센서에다 녹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좀 큰 통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가운데 정도로 위치를 시켜놓고요. 이제 그 작업자들이 쭉 퍼져서 작업하는 전체 이제 대표값을 이 산소 센서가 이제 측정하면 한 군데가 하고 넓은 데서 이제 넓은 공간이고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LTE 이제 게이트웨이 있는 밖에다가 놓고 안테나만 안쪽으로 이제 노란 안테나만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 이 안에 전체 산소 온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프라이빗 탱크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BLE 5.0 빅코본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을 해봤는데 플랜트에서는 사실은 우려가 특성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그 플랜트 회사도 굉장히 좋고 기존에 이제 거의 고려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플랜트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이제 그 BLE 관련된 빅본 서비스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하네. 그리고 이제 플랜트에 이제 이런 구조물로 해서 쭉 이렇게 철로로 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몇통 들어가서 이런 구조물로 일단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빅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30m, 40m 나온 것도 거리가 15m로 확 떨어지는 겁니다. 노란 때 1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아,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양산은 아니고 POC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POC까지 해서 이제 가능성 인정받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거 관련된 걸로 해서 이제 그 좀 스마트 팩토리 쪽에 좀 적용을 하려고 저희 좀 내부적으로 좀 이제 프로포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 주인공으로 당시 이렇게 써놨는데, 말 그대로 이제 로라를 가지고 SKT 뭐 망상할 수도 있죠. SKT 망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노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상황을 장비까지 사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라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런 정리는 사실은 뭐 이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할 그런 구역을 이제 봤더니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해서 제가 하면서 정리했더니 제 앞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저 접합법입니다. 로라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접합법이에요. 뭐 너희들 만들 때 접합법이 의미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하고 나오거든요. 로라가 정말 갑자기 이제 메이킹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용 저기 이제 그런 워크숍으로 바뀌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저를 말려주시면 돼요. 아 지금 우리는 이제 뭘 재료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나 이제 메이킹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이제 상업화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피해갈 수 없는 게 접합법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접합이라고 하는 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올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처음에 지금 놀아야 하는데 녹음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노란에 300개 주파수가 868MHz 썼습니다. 868MHz 어디서 쓴지 아시죠? ETS잖아요. 제가 주변에 방해폰을 만들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글자도 되게 작아요. 그 PDF 파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채널별로 활용되는 출력 3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 우리나라 지금 로라가 SKT 로라는 로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로라 대형론을 예전에 조금 이제 저처럼 조금 이제 좀 이쪽에 조금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USN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Ubiquitous Sensor Network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용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 주파수 대역이 사실 지금 로라에서 비밀로 대역을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용도 변경이 좀 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널 1번부터 32번까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미래 선도가 무선 선력 위치 30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32개 주파수를 쓰라고 정보해서 이제 비변화 내용을 쓰라고 줬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26번부터 32번 그 밑에 보시면 26번부터 32번 주파수까지는 25mW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1번부터 18번까지 띄어 띄어 되어 있는 거는 3mW 이하, 그 다음에
2번부터 19번, 20번, 25번, 10mm 예요. 그래서 전파를 아시겠지만 전파를 뒤에서 전기를 해서 세게 빵 쏘면 전파가 더 좋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걸 세게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쏘는 폭을 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네, 26번, 32번까지 25mm하고 이제 그 다음에 20에 32번은 200m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00mm는 그 일반적인 저희가 보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요. 게이트웨이 시스템인데 고정형이에요. 되게 큰 안테나를 사용하고 근데 이거는 좀 더 정말 더 타이트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200mm를 쓸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걸 쓰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전파 엔진이나 이런 것도 더 충전을 받아야 되는 부분.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오르간 쉴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이 위에 보면 21에서 32번 25mW 이하 이제 이 부분에 그 전파 세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어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실제 보면 채널이 한 8개 정도 채널을 써요. 네. 이게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파 세기를 좀 세게 쓸 수 있는 뒷부분에 있는 이어 오역이고 그 앞에 이제 10mm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게 많이 쓰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로라 장비들은 대부분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8채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25mW 파워대의 주파수 대역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이 주파수 간의 간격이 125kHz에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라 자체의 그 비트레이스 세팅하는 거면 125도 있고 250도 있고 500씩 해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 이제 고를 수 있는 것들은 실제 125kHz 이 채널 대용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죠. 전반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올라가지고 뭐 한 10km 간다고 20km 뭐 최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이거 3mm 쓰고 뭐 10mm 쓰는 이런 대역들은 사실 이렇게 신호를 세게 못 쓰기 때문에 원리 보기에도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채널 점유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무한정 채널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네. LBT라고 해요. 리스비포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신호를 그 네. 이 통신에는 되게 재미없죠. 되게 재미없는 부분이 되는데 꼭 아셔야 되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LB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호를 이제 내가 쓰기 전에 이 신호를 누가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먼저 읽어보고요. 쓰기 전에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5dBm이라고 나와요. 그 -65dBm 이상의 신호가 감지가 되면 드라이브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체크해서 이제 그거 이하의 신호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신호 세기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 신호를 4초 이상 붙잡고 있으면 전파법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바이스 설계를 할 때 내가 최대 전동 시간은 4초 이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 LBT를 체크해서 LBT에서 기존에 이제 신호를 쓰고 있는지 뭐 체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내부에 자체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체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LBT를 사용하고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듀티 레이시라고 해서 신호를 뭐 10개를 나눠서 뭐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DTH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쪽 채널 점유를 강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LBT를 쓴다는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실제로 제품에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먼저 통신을 하기 전에 신호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에 그 나오는지 그 내가 수신을 하게 되면 그 RSSI, SNR이 떠요. 로라 하드웨어에서 주어졌던 것을 기존 로라 이쪽 같이 관련된 RF 드라이버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나오는데 그 값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65보다 그 값이 크다. 그러면 이제 -63?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이제 -62 정도 했으면 들어.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는
에바라고 알려주고 그다음 리트리스 미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의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터무니없고요. 아까 채널 주파수로 그 보신 것처럼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917.1부터 923.3까지 주파수가 정해져 있고 주파수에 쓸 수 있는 파워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정의에 대해서는 에비트라고 하는 그 리스크 비포 트랜스미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강제를 한다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파법 끝났어요. 다른 거 뭐 신경 쓰지 필요 없어요. 네, 나중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내가 뭐 제품을 만들었다고 전파 이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이제 전자파 방사라고 이제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그걸 이제 거기다 맞추면 되실 거거든요. 한글을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쪽에 상담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요거를 주소하면 됩니다. 그 디바이스를. 그리고 이제 로라 그 통신의 특징으로 보면 이제 로라 통신 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그 저한테 뭐 주시지 않나요? 냉장고부터 주시나요? 아, 가져가셨어요? 아,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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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기 뭐, 그, 뭐, 오라, NB-IoT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NB-IoT나 뭐, LTE, 뭐, CAT-M1이나 뭐, 이런 것들은 통신사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사 결정하셔가지고, 그 디바이스나 이제, 유심 사라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도대로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냥, 뭐 메이킹이라든지 어떤 걸 만들 때 통신사 신고 안 쓸 수 있다고 하면 현재는 사실은 로라 말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그런 거죠? NPWA 그러니까 그 로우 파워로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디바이스는 현재는 로라가 유일해요. 다른 것들은 네, 뭐 아시겠죠? 뭐 앞으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죠. 현재는 그렇고요. 근데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다. MBIOT나 뭐, 로라나 뭐, 같으려는 네. 그 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MBIOT는, 플러스라든지 뭐, 게이트에 가서, 유심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이제 이걸 받아와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로라는, 그냥, 로라, 그냥 되는 거 산다고 해서, 채널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뭐,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이제, 뭐, 다른 것, 비즈니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구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통신 자체는 이런 부분이고, 저절로 이제 원거리 쓸 수 있는 거는 로라고, 로라고, 엔비아이오티고, 이런 부분이고. 로라, 내가 오늘부터 로라를 공부를 해보겠다. 그럼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저프림이에요, 저프림. 저프림아. 로라라고 하면 꼭 나오는 게 샌딩에서, 아, 우리의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하면 저게 나오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스위치라든지 뭐 어떤 뭐 동작시키는 이런 장비들이라든지, 그 센서들, 이런 것들이 로라 게이트웨이. 잘 들리나요? 잘 들리죠? 재미없으시죠? 아, 메이킹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얘기는, 이론은 짧지만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런 그 청사진을 제공을 해줘요. 사람들이 제공을 해주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거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로라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입니다. 네. 로라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디바이스 로라 노드라고 하죠. 이런 노드가 로라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네트워크 서버로 저 끊겨졌다. 이걸 끄고 저걸 요거 당겨주시나요?
네, 그 온라인 학습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로라를 얘기했는데 그 SKT에서는 만약 그 로라라고 하면 이걸 보여줄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로라에서 공연을 해보셨는지 많은 분들 나눠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도 있는데 로라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꺼려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서비스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저만 쳐다보시는데 지금 뭔가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제가 춘안에 가서, 춘안 테크노파크에 가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언어도 뭐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했더니, 그거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뭐 SKT도 마찬가지예요. SKT 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IoT 서비스 로라로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럼 이게 맞아요. 모든 노드들은 다 로라로 연결되고요. 모든 노드들의 근원은 이제 저 네트워크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네트워크 서버랑 게이트웨이를 연구해서 최종적인 노드들을 관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앱 서버로 보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걸 로라에서 지금 로라로 끝나겠죠. 실제 노드에서 그런 서비스 그런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실제 이제 한 톤이라도 아껴야 되는 서비스 밴더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우리 기존에 와이파이하고 비콘이랑 이렇게 시스템 다 구축해놨는데 나도 여기다 로라를 좀 더 붙이면 되는데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다양한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에 있는 저쪽에 그 저기 뭐지 소금사하고 저기 창고에 있는 것만 내가 체크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근데 다 싹 다 뜯어붙이고 얘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또 구성을 해야 돼? 티어2를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제가 프랜트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죠? 네, 프랜트요? 산소 센서만 몰랐어요. 얘는 거기 한 군데만 통신하면 되고 다른 애들은 다 비코어 해가지고 그 블루투스에도 다 RX 받아가지고 LTE 조회하거든요. 그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IoT 서비스에다가 로라를 구현하기가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또 다른 호스트를 해서 또 저걸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시죠? 요거, 이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가격, 그리고 이 네트워크 서버 프로바이더들이 얼마를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 로라의 부재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로라 좀 굉장히 좋은 건데, 기존에 이제 로라에 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기존에 어떤 걸 멀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새로 구성을 하고 새로운 팩토리를 구현한다고 하면은 일부 이제 이걸 기억한다고 되지만 기존의 서비스를 구축해놓은 데다가 뭐라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걸 느꼈어요. 이제 다르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의견이면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로라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방법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라 메뉴라고 하는 맥 프로토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레임에 대한 정의도 하고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정의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네트워크 서버하고 게이트웨이에 대한 왔다 갔다 하고 게이트웨이랑 노드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일련의 정보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최적의 이제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관리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 그렇게 정리하시면 저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존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게이트웨이 하나 있고 노드가 10개 있는 게 아니고요. 노드가 한 뭐 적어도 뭐 몇백 개 정도 깔려 있고요. 게이트웨이가 뭐 몇십 개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전부 다 구현되어 있는 거에서 최적의 노드의 정보를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트워크 서버는 사실은 하나를 올리면 전체 시스템을 다 보고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의 비용을 내야 되는 네트워크 서버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로라인이라고 하는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맥 프로토콜이 되게 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보들이 이제 네트워크 서버로 가서 네트워크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바이너리죠. 이건
따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만든 그런 이제 형태의 소스코드고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그에서 대부분의 있는 것들은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노드에 대한 코드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이제 코드들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블랙박스인가? 이 부분은 특별한 라이센스를 좀 고가의 라이센스를 맺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비스 밴더들은 사실 이제 이걸 구현한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여기다가 금지에다 써놓게 했는데요. 이제 뭐 저렇게 구현하지 않으면 로라 통신이 되지 않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저렇게 안 해도 로라 통신이 됩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금지에다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예, 여기 뭐, 또 주파수 송신 출력 제한 뭐 이런 데는 다시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로라의 특성 중에서 이제 다른 데서 좀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F라고 해서 스프레이딩 팩터라고 해가지고 로라는 아래쪽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로라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구성해가지고 주파수 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로라에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SF인데 스프레이딩 팩터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데이터 코딩을 해요. 로라를 조금 이제 좀 심도 있게 보셨다고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라에 대한 코딩 이 기술은요 2차 대전 때 레이더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 코딩했던 그런 유형이 그런 그 체인은 그걸 안 썼어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꺾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이런 토양들을 외국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실제 이제 너가 쓰는 거에서 스펙트럼 안아가지고 보고 되면은 기존에 이런 건데 로라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SF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F7부터 12까지인데요. 한마디로 보면 SF12는 가장 코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코딩을 많이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면은 가장 단단한 신호를 만들죠. 잘 깨지지 않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세게 이제 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신호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신호가 최대한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양날 범위입니다. 보면은 SF7으로 좀 보냈을 때는 BPS가 5469였고 SF12로 보냈을 때 293BPS 나오잖아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비트 포 세크죠.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의 비율이 그 비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 12호에 293비트밖에 못 보내요. 11호에는 5460으로 보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라 실험으로 이제 SF12로 데이터를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나갈 때 오래 걸려요. 내가 그때 보면 원래는 내가 갑자기 안 되는 사이에 데이터가 나갔는데 SF12로 했더니 한 1시간 있다 나가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늦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코딩을 많이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내부에 이제 파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SF12는 코딩을 많이 할수록 파워를 많이 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 보면 TX 파워라고 해서 이제 파워를 세기를 정할 수 파워 세기를 또 높게 하면 또 파워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전력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뒷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암호화인데 암호화의 경우는 특별히 이제 무선통신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무선통신 하실 때 먼저 이제 어떤 솔루션 받으면 기본적으로 암호화 이런 걸 넣어가지고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번에 어떤 무선통신하는 걸 내가 모듈을 샀는데 거기 소프트웨어 SDK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패키지 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로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그 로라 얼라이언스에 있어서 이제 베어티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 게 AES128이라고 하는 16바이트의 키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엔코딩하고 디코딩하고 그래서 실제 여기 링크 나와있죠. 이게 알고리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비트를 가지고 시프트 엔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한 세네 가지 방법들이 있을 때 블록코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로라우팅은 AS128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번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 다 보이거든요. 와이파이는 보안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와이파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다
엔코딩, 디코딩 해서 보냅니다. 저희 신경 안 쓰고 있지만. 그래서, 로라도, 근데 로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막, 뭐, 모듈 팔고 막, 이렇게, 뭐, 어디 막 사다가 막 하면은, 이런 거 없죠. 알아서 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뭐 제품을 사도, 아, 이거는 우리가 참고로 하는 어떤 패키지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리포트에서 사용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AES 필터를 알아서 쓰시고. 네, 그래서, 그냥 날 데이터가 다 보여요. 그냥 똑같이, 922.1을 내가 같이 RX하고 있으면 오늘 한번 해볼 텐데 다 보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쭉 저걸 딱 쓰면 쭉 파장이 반전하면서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는 암호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RxSI하고 SN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로라의 TX하고 RX가 있는데 신호를 보냈을 때 이제 굉장히 하늘이 많이 하는 그 내용들이 네, 거의 나왔습니다. 네, 수신을 받았을 때 그 RSSI, RSSI라고 SNR이라고 해서 그 SNR 안전 시그널 아니 그 신호대 잡음기 그리고 이제 시그널 스트렝스 두 가지를 재가지고 신호가 어떤 세기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신호대의 잡음 그 노이즈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값이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로라 RF에서 그냥 레지스트에 써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 값 읽으시면 돼요. 읽으셔가지고, 내가 감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보시면은, 각각의 그 로라 칩마다, 이제 로라 그, 사용하는 것마다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는 그러니까 최대 수신 강도가 여기 나왔죠. 내가 135.5dBm 정도의 내가 스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RSSI를 체크해봤더니 한, 뭐한 140으로 왔어. 거의 내가 이 부분에서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왔다라고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좀 더 좋은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안테나를 좀 더 좋은 걸 쓴다거나 뭐 아니면 파워를 높인다거나 뭐 SF를 뭐 그 높은 걸 쓴다거나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SSI하고 SNR은 현재 무선 드론 감도를 재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그 외국 사용 얼굴을 하나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기 뭐냐 이거를 SNR을 RSSI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고 했을 때 세팅 좀 엔지니어는 SNR을 5dB 정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RSSI에 맞춰가지고 너의 신호분들 실카에 이런 형태로 가이드를 해주세요. 그래서 통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라라는 것 자체가 로라를 이제 사실 로라를 쓰는 목표가 메이킹이라고 하는 솔직히 그런 이제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배터리 연결해놓고 계속 풀어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X 파워하고 SF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X 파워는 낮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고요. 소신 출력 파워예요. 그래서 그리고 SF값은 이제 SF값도 낮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줄어든다. 그래서 코딩을 조금 할수록 전력을 조금 쓰고 그리고 파워 자체를 소시 파워를 약하게 낼수록 이제 배터리 소모량을 적어주고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드웨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 있었죠? 로라 주변에 이제 어떤 로라에 대한 거를 할 때, 그런 이제 뭐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도 잘 안 다루시길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로라 자체가 FWAM이기 때문에, 로라를 동작시킬 수 있게 최대한 그 무슨 많은 수건에 물기 짜듯이 이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럼 SF하고 TX파워를 최적의 상태로 내가 만들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받을 질문은 어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대한 전력을 절약하고 싶어요. 둘 다 제일 못 되는 건 아니죠? 12, 14 아니에요 지금? 12, 14? 네. 무척. 12, 5 정도.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TX 파워가 TX? 아, 네. 네, 전력을 가장 절약하고 싶으면 7하고 0 SF를 7하고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신에서 한번 그 어떤 말씀이신가요? 여기 그 통신에서 네. 그러니까 이 네. 뭐가 쉬우거나 이런 쪽에서 그 방어하고 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지. 네. 네. 엣지 디바이스의 암호화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엣지 디바이스의 암호화는 이게 아르이노가 되니까 이쪽에서의 암호화는 별도로 처리해야 되고 아까 로라가 통신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네. 통신이 몇 명이라도 줄이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로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AS18이라고 하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하라고 검토를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아두이노에서 구현을 해도 되고요. 쉴드 안에다가 어떤 폼웨어를 구현을 해도 되고, 그건 이제 구현한 사람, 자연자 어쨌든 날리기상 돌아다니지 않게 해가지고, 최대한 보호를 해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요거를, 예, 저기에 이제 SM7이고 TX8로 영원히 이제 그 배터리 성공을 줄어들도록 맞는데, 제가 좀 설명을, 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참고하게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통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이 성공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제 아, 저의 체력을 아끼겠다고 들리지도 않는 얘기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서로 이제 대화가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대화가 되는 선에서 가장 최적의 파워를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은요. RSSI와 SNR을 보시고요. 이거 값을 체크를 해보신 상태에서 이 값을 줄여보는 거죠. 계속 줄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본 뭐, KX파워 14에 SF11로 통신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점점 줄여보는 거죠. 더 이상 안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가장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이는 그 값이 최적의 그 배터리를 파워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RF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RF가 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의 그런 땅과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A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최대한 줄이라고 잘 됐는데 B 환경에 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차에다 사람들 태워가지고 막 돌아다니죠. 유럽 돌아다니고 막 어디 뭐 스카드라이버 골짜기 올라가고 오유유 통신이 아니시거든요. 조정하고 하니까 이 팩트는 지금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적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설치한 그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에다가 모델을 적용을 해보고 거기에다 맞춰서 이제 그 튜닝 작업이 사실 필요한 거 이게 자동화를 해도 좋겠죠.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는 머신러닝에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최적화된 포인트 찾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로라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어. 지금 이제 센텍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뭔가 우리가 네트워크 서버에다 AI를 적용하고 최적화된 그 값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네. 제 비유는 아니고요. 이쪽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를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디바이스가 뭐 한 달 있다고 건전지 갈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원하는 그 개런티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을 뭐 내가 3년 정도 버텨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3년 버틸 때 들어가는 배터리를 어떤 최적화된 이런 부분을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용량을 절반을 줬다고 하고 그 절반만큼의 비용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업체 입장에서 그게 다 벌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이킹 얘기하고 다 이렇게 설명만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런 어떤, 이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말씀 드린 거고요. 시간이, 제가 한 시간 정도 떠들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상용망에서 보면, 상용망에서는 보내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았더라고요. 네. 길게 잡는데, 여기 사설망으로 할 때는, 아까 얘기한 4초? 네. 데이터 보내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그 읽어서 어떤 값을 보는 그 기간만 지키면 네. 계속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기도 해요.
사설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SKT 만드는 이런 데서 어떤 SKT 그 장비에 대한 룰을 되게 타이트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그 전파팩에 위반되는 위반되는 그 부분은 한 사람이 사축이나 채널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에비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에 남들이 신호 막 쏘는데 빵 하면 허프링이 생기잖아요. 빵 해서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누가 나한테 접하고 뭐라겠지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되게 플렉서블한 좀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아무래도. 노드가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아진다면 어떤 속도나 그런 면에서는 계속 어떤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 사실 이제 어떤 그 노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같은 채널을 세팅해가지고 채널 같은 채널 통신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이트웨이 사용하면 칩은 다른 칩을 사용합니다. 그 여기 있는 SX1176이라고 이런 칩이랑 1405라고 하는 칩이랑 그 프론트엔드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동시에 8채널까지 그러니까 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8채널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동시에 가는 쪽은 굉장히 매우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대하는 건 저희 이제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해도 사실 이제 좀 노드가 많아서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계획이랑 같이 좀 수반이 좀 돼야 되는 것들 어떤 장비를 할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서비스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뭐 기퇴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이 정도 했다고 해도 거기다 증서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테스트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래서 사실은 운영기술이라고 하는 그 아까 네트워크 서버라고 하는 그 운영기술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놀라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컴퓨테이션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싱글 채널로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그 제한은 두 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드가 보안이 늘어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이 교재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거기 보면은 네 대규모의 노라제품이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그 노라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한 그 큰 그림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예전에 써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SKT만 안 쓴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빗으로 되면 이제 멀티 채널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싱글 채널 게이트웨이가 제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싱글 채널로 쓸 수 있는 게이트웨이는 한 100개 정도가 한계라고 봅니다. 100개 정도의 노드 그게 그거 정도가 한계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채널 게이트웨이는 뭐 그거보다 훨씬 많으시죠. 9,000개 8,000개 뭐 얘기하는 8,000개 제가 노드 정도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로라 노자 제가 집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이킹하면서 가지고 오는 좀 이런 쪽으로 사실 이 정도는 여기서도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초반에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로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불구하고 이렇게 뭐 100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게이트웨이나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무슨 해외에 무슨 노라 서비스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먼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코스트가 처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좀 책을 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라를 좀 너무 어떤 이제 위에 이제 하이라키에서 너무 높은 소프트웨어 어떤 구성을 뭐 맥과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고민을 하지 않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일단 먼저 써보시고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상용화를 많은 노드를 사용하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네. 예를 들면 초반에 어떤 노드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뭔가 개발을 진행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떤 다른 회사들도 만들고 해서 그 같은 대역을 계속 같이 쓰게 됐을 때의 어떤 차후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데서 어떤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밴더들이 그 여러 이제 밴더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공통된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프로토콜을 내가 만들지 뭐 해주던지. 그러면 그러면 이 벤더가 이제 한국 회사 말이 서로 잘 통하는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도 들어오고 뭐 파키스탄도 들어오고 여기서 여기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고 막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로라야 로라시대 소편한 대. 근데 로라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로라 사용은 어떤 특정한 몇 개의 노드들이 이제 어거에 가입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에어리어에다가 로라를 쭉 풀어놓고 이제 다수집을 해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사양들을 내고 공통으로 내가 가지고 싶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제 로라에 멀티 채널 게이트웨이를 쓰는 게 네, 그게 가장 독특한 거죠. 그것까지 싱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코스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정답은 사실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 저희가 구현을 했던 내용들을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한 되게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폐쇄되고 머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어떤 걸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로라를 썼을 때 우리가 처음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뭐 그런 케이스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LVT 쪽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러니까 제 거는 아니지만 네네. 그쪽을 쓰는 애들이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네네.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말씀하신 네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 내 네. 거는 아닌데 다른 사람 네, 그렇죠. 우리 보면 같은 공유기들이 여러 개 있으면 네네. 사실은 신호가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네. 로라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네. 어찌든 네. 지금 신호를 많이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어찌 쓰는 방법이 네. 말씀하신 대로 SK에 네. 의존을 이제 많이 하는 상태잖아요. 어차피 뭐 사인 받아서 쓰는 그렇죠. 그런 네. 상태인데 네. 아직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구성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포화라는 상태가 발생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3초 이상, 뭐 4초는 아니지만 3초 이상 계속 물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내야 되는 시 타임을 놓친다 그러면 그게 네. 못 보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론이 기울어진 질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노라가 네.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라가 데이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번 보낼 때? 그러니까 로라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아까 4초 이렇게 한 건데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뭐 와이파이로 뭐 비디오로 스트리밍 한다거나 뭐 사진을 전송한다거나 뭐 데이터를 많이 전송하는 게 불가능해요. 로라는요 저희 예전에 저희 마음을 담아서 담보 메시지 많이 보냈었죠. 네, 담보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게 몇 장까지 보낼 수 있죠? 6만 5천이요? 80장. 네, 그 정도 보냅니다. 로라, 뭐, 저도 이제 이 로라 실드 안 된다는 이제 한 240바이트, 240글자 그 아스키, 그 알파벳 기준 240글자 정도까지 보낸다고 구현을 해놓긴 했지만, 로라 웹 같은 경우에도 실제 100바이트 이상 안 보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SF 뭐 세번 정도로 해가지고 80바이트 볼 정도는요 죄송하는데 네 그 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튼 노드가 좀 많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뭐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SF7일 때 비트레이트 5,469 나오잖아요. 5,469 BPS 네, 하면 이제 8로 나와가지고 하면 이제 바이트 그룹스 나오잖아요. 1초에 그거보다 좀 더 이게 로스 유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어떤 것들은 다 그 1초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당분들은 다 끝나가지고 사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상태가 되면 포화가 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요. 네, 현재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네. 제가 이제 정책 위반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30조의 알파인이 USN 우선설비라고 되어 있고 주파수 대역이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5mm로 쓸 수 있는 게 26에서 32까지 해서 채널 7개인데 이걸 늘리려고 해요. 늘리려고 뭐 입법을 한다 보니까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 채널을 지금 8개 채널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채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죠.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이번 통신에서 뭐 후핑을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채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커플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늘리려고 하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 채널이 너무 작다. 여덟 채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런 이제 시도가 본격적으로 안 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노라라고 하는 것 자체에 서비스가 별로 맞지 않다. 이것도 아실 거예요. 보시면은 노라가 아주 킬링 그런 킬링 서비스가 사실은 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이제 광고 나오고 이런 얘기가 뭐 그런 걸 실제 매출을 많이 익혀가지고 많이 벌고 있는 업체라고 한 데를 제가 네, 저희가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제 그 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여러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해가지고 좀 채널을 더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런 모듈을 구입을 해서 네. 그냥 취미로 구입했을 때 전 방법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있죠? 예. 아, 저는 오늘 저희 제품 광고를 할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LBT라든지 이제 채널에 대한 것들이니까 다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 맞춰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솔로맨이라든지 뭐 SKT 모듈 회사를 그걸 쓴다고 하면 접하게도 되어 있고 다 맞춰져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SKT 많이 동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제약사항이 있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거는 사실 제약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안에 폰이랑 설계를 해서 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노라 같은 경우는 이제 RF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라디오 모드에 SPI라고 하는 그 페리페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해서 이제 라디오에서 실제 SPI 쪽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노라의 RF를 다루는 이런 제품들도 중국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그렇게 팍팍한 나라 아닙니다. 연구 목적으로는요 다 쓸 수 있어요. 860,800원을 생각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 있는데 한다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답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없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몇 가지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시원하게 정리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예, 여러 목록들을 부를 수 있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SKT 게이트웨이 그것도 대단히 방법하잖아요. SKT 게이트웨이? 아니 그거는 SKT가 노라 상당히 많은 곳에 전국을 다 커버하지 못하겠지만 중국 전국만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광고에서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 그 뭐 전국만이 깔렸다는 얘기는 컨센트로 있거나 게이트웨이나 네트워크 서버나 이런 것들 백엔드 쪽에서 걔네들이 다 깔아놨다.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노라의 그 기본 요금제 뭐 한 달에 뭐 3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이런 걸 해서 쓰고 싶으면 써라. 절대 아닙니다. 앱솔루트입니다도. 네버. 코스트가 뭐예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SNS에서 어떤 로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SKT가 전국만 깔아놓고 망당 월 사용하는 뭐 한 100개 정도까지는 월 300원이 된다. 이런 그런데 뭐 이게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실제 실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아, 녹음되고 싶어. 죄송한데.
정신을 써놨어요. 다음에 저를 2회차인데 못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요, 네, 통신사에 가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분들이랑 저도 좀 이제 미팅하고 간다고 하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망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망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300원, 노트당 300원씩 해가지고 뭐 유심을 산다든지 아니면 SKT 로라에 온라인 티를 산다든지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통신사에서 먼저 서비스를 판매하지 망에 대한 사용권을 판매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네. 어느 날 저희 회사에는 네덜란드 엔지니어가 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인터넷 보시면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와가지고 아 우리나라는 로라 되게 후회해서 뭐 그 얘기를 뭐가 후회한다고 얘기했더니 웹사이트를 하나 해가지고요 여기 웹사이트에다가 자기 크레딧 카드 넘버 넣으면은 키를 받을 수가 있어. 그 키 등록하면 로라 아까 쓸 로라 실 로라 쪽이 뭐지 아두이노에 보면 NKR W1500인가 하는 보드가 있어요. 로라 그 이 지금 보시는 브라타 보드 브라타하고 그 저기 뭐지 그 아트맥가 30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는 보드가 있는데 거기는 그 키 넣으시면은요 바로 전국망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돼요. 우리나라는 SKT는 전국망이 열려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해서 비즈니스 그 플랜을 득해가지고 SKT 그 SKT 혹시 보시고 계신가? 사실은 4월 초반에 저희 SKT 관련된 실제 이제 로라를 개발하시던 분이랑 저희 미팅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못 들었던 얘기도 있고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제 A라고 하는 회사가 비즈니스 플랜을 가져와서 그 사업 계획서를 오케이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며칠 있는 서비스를 며칠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메이커라든지 이제 뭐 그냥 마음을 그냥 써보고 싶다. 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플랜 자체가 SKT가 원하는 사업 플랜을 맞지 않으면 또 네, 드랍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로라뿐만 아니고요. NDIOT도 마찬가지고 NDK도 NDK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나라는 통신사가 서비스를 판매하고 장비를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네. 네. 거짓말 아니죠. 제가 하는 얘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가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3G 그 쉴드라고 WCMA 그 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당시에 IoT 용자라고 하는 게 딱 나왔어요. IoT 용자라고 하는 게 나와서 뭐 한 달에 뭐 500메가까지는 뭐 얼마고 이렇게 이런 용제 한 몇 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요 이제 갔어요. 통신사에 가가지고 IoT 용지 유심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요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개발 중 제품을 딱 보여줬더니 어 이거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유심을 주셨어요. 공감하시죠? 네. 네, IoT 용지도 그 제품과 서비스랑 다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플러스 홈IoT도 유플러스 제품이랑 같이 판매하잖아요. 유플러스 홈IoT 유심만 따로 팔진 않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안전이라는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현재는 네, 로라도 조금만 깔리고 있으니까 저 화면은 저는 그 이거 말고요 저는 그냥 해가지고 로라를 해서 SKT에 바로 넣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조금만 갖고 그거는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제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여기에 장소에 대한 책임을 거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공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최적화된 걸 고민할 필요 없죠. 여기 다 되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서비스 P만 되고 쓰면 되는데요. 네, 됐다. 이제는 맞습니다. 아, 이 얘기 나오면 네. 네. 가슴이 아프네요. 네. 제가 지금 없으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 불금의 이 귀한 시간에 오셨으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그냥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모르는 거는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시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사실 이제 국내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 만한 분이 없으셔가지고요. 네. 네.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이제 이런 메이킹이라든지 뭐 하시는 분들을 잘 보고 아까 주말에 뭐 캡처에서 딴 것처럼 이제 무슨 그런 커뮤니티 뭐 이런 데서 올라오고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뭐 전파법이 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저거 한번 찾아볼게 얘기해가지고 해봤더니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주파수 채널, 그리고 TX 파워, 그리고 LFT 끝입니다. 세 가지예요. 무슨 로라의 뭐 특성 해가지고 로라는 이런 이제 주파수가 있고 SF라고 스프레드 팩터가 있는데 뭐 지금부터 시계까지 세팅을 하고 TX 파워는 아까 보면은 0부터 13까지 있었잖아요. 14, 10, 물론 이렇게 20dB에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파워에서 사용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14dB에까지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휴대용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최대 파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리밋을 걸어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퍼펙트에서 리밋을 걸어봤어요. 사용자가 세팅을 해도 하고 이제, 이 로라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채널인데, 1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거기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채널 같은 10dBm까지 그 10까지밖에 없습니다. 10dBm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14dBm을 맞춰놓고 세팅을 해도 내부적으로 포메어가 내부에서 채널을 본 다음에 세팅을 14를 1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네, 네. 그냥 네. 사실 이제 이걸 제가 모터를 말씀드렸죠. 그 메이커 분들이 실제 이제 오늘 보이신 분들은 전문적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메이커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실수를 하시지 않게 그런 뭐 안전장치 형태로 내부에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리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사용하려고 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튜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건 이제 RSSI이고 SNR을 보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눈물에 비해서 저절력을 얻었습니다. 저절력을 고려하는 경우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레이팅을 해가지고 상점을 상시적으로 보고 간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로라 그냥 막 사요. 네. 막 거의 뭐 다른 뭐 SKT에서 뭐 10초에 한 번씩 보낸다고 해도 뭐 그냥 저는 그냥 뭐 1초에 한 번씩 막 계속 데이터 공유를 막 그렇게 하는데 잘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뭐 그 무선 특성상 이거 자체가 뭐 통신 에러 나오고 뭐 RS 에러도 나오고요. 뭐 중간에 뭐 다른 신호로 부딪히려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통신 그 무선 환경 뭐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무선 환경에서 에러는 그 TX 에러나 RX 에러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 왜 나오지? 네. 그냥 나오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쉬셨죠? 네. 두 번째 저기 내 하드웨어 팀인데요. 네. 벌써 기억이 끝났네요. 네. 제가 3시간을 잡았는데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하겠는데. 그냥 막 제가 막 떠들고, 이제, 질문 받아서 또 떠들고, 막 사회 비판하고, 막, 우리나라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3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더 가서. 네. 무슨 하드웨어 팬이고요. 네. 그니까, 메이커라고 하면 이제, 네. 메이커라고 하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로라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라 하드웨어 만드는 거는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셈텍에서 만든 이 로라 칩이 있어요. 로라 RF 칩인데 이 RF 칩만 사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사다가, 이걸 사가지고 RF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저희 흔히 뭐 LRC라고 얘기하죠. LRC 소자를 조합해가지고 셈텍의 레퍼런스 가이드대로 회로를
뼈를 떠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뭘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만드는 걸 성공하시면 가장 단가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통구에서 LRC 내가 맞게 최종으로 세팅해가지고 단가를 제일 줄일 수 있고 대신 이제 단가가 줄어든 만큼 나의 노력이 더해지는 거죠. 나의 노력을 해서 이 계속 통신 테스트 해가지고 그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해가지고 이제 그 네. 요즘에 이걸 뭐 쓰지 모르겠어요. 시정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정수 값을 조금씩 RC 필터 값을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가장 좋은 값 나오는 걸 해서 그 이렇게 해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가장 비용 줄일 수 있고요. 개발 시간은 좀 더 걸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 농도 뭐 만 개, 2만 개 만든다고 하면 이 방법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이제 아래 붙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내가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쓸데없는 이제 뭐 LRC 회복분이 뺄 수 있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그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그 LRC 소재들이 다 올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RF95 호프 RF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거 많이 써요. 요거 많이 써요. 요거를 사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인터픽스라는 뭐 SPI 인터픽스를 해서 그 CPU를 연결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걸 사다가 기존에 이제 뭐 CPU로 되어 있는 그런 회로에다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보면은 그 시정수라든지 뭐 이런 거 수정하는 이런 호스트가 추정되고 그 부분은 이제 추적화 돼서 나왔다라고 전체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정도 이제 노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도 중간 정도 세이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냥 그 통신을 안 들리는 MCU하고 그 RF하고 뭐 칩이랑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되어 있는 걸 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로건 슐리에서 했던 이게 브라타 제품인데요. 비싸요. 일단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요. 이거 이 지금 이거 떼시면 안 되지만 이 쉴드 캡을 빵 떼보면 이 안에 보면은 되게 굉장히 꼬만한 MCU가 들어가 있고 거기 센터칩이 들어가 있고 되게 작은 그런 저항이라든지 캡이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실수로 한번 떼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구성이 있어요. 브라타가 이런 작은 걸 굉장히 잘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듈로 완전히 패키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만들기 굉장히 좀 편하죠. 그리고 이거 자체에다가 사실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인증을 더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브라타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제품 만들면 제품 인증을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RF 쪽에 관련해가지고 이 모듈 자체가 KC 인증이라고 해야죠. FCC 뭐 인증이나 이런 기본적인 인증들을 다 받아놓은 모듈이 있어요. 나중에 이걸로 제품을 만드셔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패스패스가 좀 이제 뭐 좀 기존에 완전히 새로 만든 것보다는 시험 모듈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모듈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다가 노라웨는 이제 뭐 에이티컨이어서 공장에서 쓸 수 있게 하는 펌웨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판매를 하고요. 저한테 보면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펌웨어를 넣었죠. 제가 만들어가지고요. 그 엠베드 OS라고 해서 암에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암에서 이제 엠베드 OS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엠베드 OS 무접하게 이용해서 펌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MET 기능 그리고 이제 뭐 채널, 뭐 TSPON 관련된 스펙에 맞춰가지고 펌웨어를 구현하고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그 안에가 이제 AD 파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그냥 그 시리얼 터미널로 연결해가지고 타이핑하면 바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내부에다 넣어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나의 자유를 난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 3P를 이용해가지고요. 네, SWD 그 디버거를 연결하셔가지고 펌웨어를 구워서 다시 쓰시면 되고요. 네, 원하시는 걸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이거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스펙에 맞춰서 해놓고 이제 그 부분 이제 거기에다가 그 안에 보면은 그 암 엠베드 OS에 그 엠베드 TLS라고 해서 그 시큐어 컴포넌트가 들어있을 때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AES 그 엔코딩 기구리 갖고 그쪽에 데이터를 던져요. 걔가 아무 그
걔가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고요. 받을 때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암호화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다가 손톱을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목표는 그거였어요. 목표는 메이커가 코드 세줄만 짜면 로라로 통신하게 하는 게 목표고요. 통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통신을 말씀드리면 저의 통신은 굉장히 간단해요. 통신은요, 통신이랑 수신이에요. 끝이에요. 보내고 받고 이제 한번 통신 얘기하면 뭐 ISU 3레이어 얘기하고 뭐 저기 무슨 뭐 티어 뭐 무슨 뭐 무슨 이런 것들 막 네트워크 포토콜 스택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거는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정립이 구성이 끝난 뒤에 올라가 소프트웨어 레이어고요. 그거는 이 위에다 올리셔도 되고요. 그 위에 프로토콜이나 패키지를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에 따라 달라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통신은 그냥 보내고 받기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설정 탑들 채널이 있었죠? 채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TX 파워가 있었고요. 그리고 TX 파워가 있었고 채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SF 스프레딩 팩터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그 코딩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SF 7부터 10까지 그게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AS18로 하기 때문에 키 있잖아요. 키를 세팅하는 그 정도까지 넣어가지고 좀 네. 사용자가 최대한 적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드웨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자체 이제 앞에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 점퍼가 있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드웨어 그냥 기존의 우노 위에다가 바로 꼽아가지고 우노에서 그 전원을 받아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얘가 TXRX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노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TXRX는 펌웨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꼽아드리는 상태에서는 우노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점퍼를 지금 점퍼가 이렇게 하면 이게 받쳤다라고 이렇게 표시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점퍼를 뺀 다음 점퍼를 빼놓으시는지 아니면 옆으로 거셔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점퍼를 빼신 다음에 반 정도 걸치신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제 우동 펌웨어를 넣어가지고 동작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들은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TXRX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아두미노의 뭐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IOD를 GPIO라고 하죠. GPIO를 그 저희가 그 시리얼로 쓸 수 있게 에뮬레이션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USB2 시리얼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디버그 신호를 읽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그 15개를 주문을 했는데 2개밖에 안 왔어요. 이게 다 나눠버려가지고 댓글을 세봐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따가 해보실 분 돌아가면서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있는데 팀은 뭐냐면은 이제 아두이노에 보면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 TXRX를 사용을 안 하죠. 이피는 사용을 안 하고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TXRX 여기 0번이랑 1번 핀이 시리얼 원으로 세팅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모드 쓸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는 8개 채널, 921.9부터 923.3까지 있고 LED를 뭐 사용할 수 있고 암호화는 AS18 있고 그리고 출력, 뭐 수신 감도는 뭐 듣고 어떻게 듣고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스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테나가 있어요.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 안테나는 이제 이거는 네, 되게 좋은 안테나 아시겠지만 안테나 자체는 네, 좋으면 좋을수록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FDC 안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점퍼가 메인이야. 점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그냥 업데이트 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점퍼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펌웨어를 굽고 그 다음에 다시 클로즈 시켜가지고 동작을 시킨다. 하드웨어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 예. 오늘 그날 예. 오셨으니까 롤러로 한번 통신을 해봐야 되잖아요. 롤러로 통신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 아, 이게 참, 네. 아, 네. 좀 안타까운 게 저게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네. 저희 뭐, 원래 오늘 커리큘럼 보신 거 아시겠지만, 이제, 로라 지금 현재 실드 안에 이제 설정값들 먼저 읽어보고, 설정값에다가 세팅을 해보고, 그걸 이제, USB TTL 그 실행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이제, 터미널에다가 띄우는 거를 보는 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가 킥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첫 번째 거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책 세 번인데 두 번 끝났어요. 이제 빠르죠. 네. 이제 마지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편에서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게, USB to TTL, 혹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케이블은 지금 15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USB 실력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빼고 싶으신지. 두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네. 이 케이블을 일단 챙기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네. 하시고 한번 보시고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을
예수님이 그 주시를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꼽아보시고요. 그럼 혹시 이런 그 치료 모니터 기준에 그 아두이노의 사용했던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기 교재 같은 경우에 테라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만 설치를 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음에 그 치료 터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거 사용하실 거고요. 저는 뽑는 거를 한번 그냥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로라 이 아두이노 쉴드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다가 다 코드를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 같은 걸 임포트 기존에, 혹시,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아두이노를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네. 아유, 뭐, 다행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GitHub에 그, 가져오신 PDF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져오신 PDF에 그러면 그 웹브라우저에서 github.com에 포드즈-sit-snipe라고 하는 여기 가져와가지고요. 여기 10페이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기 웹사이트에 가셔서 가면 여기 로라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코드들이 다 여기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 PC에 다 아두이노 아이디가 다 그 스케치가 다 설치가 돼 있으신 거죠? 있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셔가지고 클론월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지급을 하시거든요. 네. 지급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받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들어갔는데 네, 스나이프-마스터.gb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밑에 여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두이노 아이디를 키시고 라이브러리 포함하게 한 다음에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라이브러리 포함하게 해서 칩 라이브러리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받으셨던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거 이제
너무 큰데 지금. 스나이프 바이러스 봤을 때 좀 찍을 놓다가 열기하면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 다 하셨잖아요.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추가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잘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케치에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 보면 이제 보면은 스나이프 아스터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제 보면 이제 뭐 스나이프 마스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제가 추가해놨던 이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거든요. 그 로라 프로퍼티 센키시라고 해서 실행 다 하셨나요? 로라, 예제 보시면은요, 이제 스타일 마스터 밑에, 로라, 프로퍼티, 셋, 게시어. 네. 셋, 게 누르시면, 이게 뭐냐면은, 로라 실드에서 설정하는 거에 대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쭉 설명드렸던 그 설정 값들을 실제 이제 여기, 내가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내 아두이노프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호텔에서 이제 아두이노 문호가 나올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뽑아놓으셨나요? 이거 할 때는 한 대만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한 대만 연결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포트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는 나중에 운동죠. 기존에 다른 걸 혹시 해보셨었는데 그 보드로 나중에 운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운동 뒤에 있어서 바꾸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확인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그냥 업로드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돼요. 에러가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쪽에 점퍼를, 네, 원래 이제 이 점퍼가 없으면, 실드를 뺐다가 다시 뽑아야 되겠으면 점퍼를 넣습니다.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점퍼를 오픈한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노드를 시키면은 노드 완료가 됐죠? 노드 완료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점퍼를 원래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코딩해 보시면요,
코딩의 그 3번 아이라고 킹스핀이 11번이죠. 11번 핀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째 핀이 킹스핀이고, TX에는 시리얼 RX핀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USB 시리얼 RX핀으로 되어 있는 거를 네 번째로 꼽아주고, 그 다음에 USB에 올려놓고, 네. USB TX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 세 번째. 여기 보면은 RX핀 10번이잖아요. 서로 TX하고 RX로 반대로 꼽아주시고, 연결해주시면은,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 지금 쭉 올라오는 게 설정한 다음에 이 값을 세팅하고 읽고 세팅하고 읽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로라 이제 아두의 그 구독 버튼에서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가지고 시험에다가 그 세팅하는 영역 주고 그냥 읽고 이러시면 도착하는데요.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드 글자를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코드 자체는 여기 뭐 유저 트랙이라서 손을 안 댔지만 여기 보면은 스나이프 좀 헤더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파일을 추가한 거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쓰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써줬고, TXP는 11번, 10번 아까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운호에 있는 시리얼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AT 시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시리얼을 이제 선언을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라 키 있잖아요. 로라 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16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열두, 열세, 열네, 열두. 이미로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6글자 써주시면 되는데, 16진수를 사용을 해요. 16진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16진수면 0부터 F까지잖아요. 그럼 제 원하는 이 그 키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해가지고 디버그 시리얼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USB TTL 연결하는 디버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아까 시리얼을 선언해 놓은 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나이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T 시리얼을 초기화시킨 다음에 시리얼 초기화시키고 뭐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으로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닛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이닛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큐멘트에서 나와 있긴 한데 다른 설명들이잖아요. 이제 처음 이제 AT 커맨드에서 이제 얘가 서로 그 통신을 하는데 이제 이쪽에 실드가 아직 AT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닛이라고 하면 이제 AT를 줘서 일반적으로 이제 AT 커멘트 가지고 동작하는 걸 많이 해보셨으면 더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AT 주면 OK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레디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혹시 레디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 리트라이나 몇 번 정도 해가지고 올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 시리얼 계속 또 트레이트 찍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로라 아프터바케 프리퀀시는 현재 내가 세팅되어 있는 내 그 주파수 값을 읽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셋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거는 실제는 이제 2인데 그냥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디파이는 로라 아프터바 친화도가 이루어서 2번 친화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설정이 되면 2고 아니면 훨씬 이제 상황에 대해서 써주면 간단하게 만들어볼까요? 그냥 이제 팀 스파를 읽어보고 세팅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5를 주고 세팅이 되면 이제 하고, 이제 5는 말 그대로 이제 5dBm을 주는 거예요. 여기 14를 주면 14dBm이 되는 거고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시면은,
SF 박사 한번 읽어보고 세팅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네. 여기 보면 RXTR로 Set RXTR로 Get TXTR로 그리고 Set X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노라 그냥 되게 통신 자체를 네 굉장히 좀 아, 됐어요? 네. 통신 자체를 좀 굉장히 시원하게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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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로라 가지고 이제 드라이버 가지고 이쪽 이제 혹시 기존에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이제 루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로라로 TX를 하거나 RX를 한다면요. 밑에다가 이제 콜백 함수라고 그 하부 이제 함수를 등록을 시켜놔요. 계속 돌고 있다가 함수에서 이제 응답이 오면 그 함수에서 반응이 오면 그걸 이제 위에 메인, 그, 원래 돈이 루프를 반응을 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버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좀, 콜백 함수의 개념이 되어오고 하게 되면 좀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타임아웃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샌드 TX, 그, TX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1초 동안 1초 동안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그 1초 안에 데이터 보낸 게 끝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보낸 게 1초가 넘는다. 그럼 이제 TX 에러가 나오겠죠? 그 시간을 못 보냈기 때문에. TX 타임 아웃이라고요. 정확하게. TX 타임 아웃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보내는 보내기 전에 이제 에미트에서 걸리면 이제 TX 에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요 내용들은 여기 제가 드렸던 다큐멘터리 보시거든요. 에이티 커맨드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에요. 사실 요 내용들을 그냥 라이브러리로 구현하는 건데 여기 보면 팀스 타임아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한데 여기 보면 3초보다 밀리세컨드 값인데 기본값은 2초고 3초보다 끝값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잘못된 파라미터를 잘못을 했는데 파라미터 에러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X 타임아웃이 걸렸을 경우 시간에 저는 무슨 타임아웃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에비트에 걸렸으면 TX 에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네. 이거는 나중에 문서 한번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문서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냥 코드로 설명해드리면 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내가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RX 타임아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신할 때 내가 리시브를 걸어놓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정하는 건데 그 대기 시간 동안에 이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신호면은 그냥 그 신호 받은 거를 우리가 화면에 다 신호를 받은 거를 내가 그 데이터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그 신호가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서초로 타임아웃을 걸었는데 그동안에 신호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냥 타임아웃이 됩니다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에러가 뭐 ATRX 타임아웃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프문에서 어떤 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되거든요. 보내고 바꾸는 위주로 해서 타임아웃 안에 내가 보내거나 바꾼 거를 체크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도 걸어놨어요. 혹시 이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타이머 없이 시간 안에 일반적으로 이제 TX에는 사실은 거의 타이머 없이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TX 같은 경우에 에비트 걸리면 에러가 나요. 거의 대부분은 RX 쪽에서 RX 타이머 없이 걸리는 거 그 시간 안에 데이터가 안 들어올 경우에 타이머 없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통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RX 에러가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한 그 정상적으로나 에러가 나오거나 타이머 없이 걸리는 거. 근데 대부분은 RX 대부분이 있다고 거의 대부분 타이머 없이 걸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세팅하는 값이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거라가지고, 뭐 다른 걸 설명 드렸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그, 셋 AES 모드라고 해서요. 그, 암호화기를 아예 끌 수가,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AES 오프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암호화기를 끌 수도 있는데요. 네. 끄지 마시고요. 끄시면 다 보이거든요. 값들이. 그래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get key라고 생각하면 key 설정되어 있는 액티를 읽어놓은 거고 set key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이 액티를 넣어가지고 네, 그 key를 세팅하는 겁니다. 로라 get 버전은 버전 읽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게 혹시 그 두 번 계신 이 정상적 값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비디오 안 되세요? 아, 우리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을 먼저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아,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터미널에 보시면은 지금 세팅이 성공했기 때문에 2라고 나오고 값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버전 투펌의 버전 1.1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루프가 뭐 아시겠죠? 아두이노 루프가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공동에서 실드로 세팅값을 뭐 읽거나 뭐 세팅을 쓰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로라 실드 이제 하드웨어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뭐 리바인드로 해보시면 채널 유튜브요? 채널 보면은, 로라 채널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아까 8개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채널 8개 있고, 그 다음에 TX 파워 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F 정하는 게 있고, SF는 7부터 12까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추가로 더해서 TX 타임아웃과 RX 타임아웃을 정하는 거. 그리고 키를 정하는 거, 키. 16개 신규진수의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값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설정 끝났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키 설정이 그게 필터를 위한 건가요? 네. 그대의 오라 장치가 서로 간에 통신할 때 다른 누가와 여러 개는 소중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내 메시지를 찾기 위한 사용하는 필터가 키, 앱 키가 되는 건가요? 앱 키가 뭘까요?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 서로 로라끼리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예. 통신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취득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네, 아무 키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앱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키를 넣어가지고 실제 이제 AES118에서 이 키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에코딩하고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로라가 뭔지 제가 얘기가 많아서 알려드리려고 와서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로라가 1대1 통신에 대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1대4 통신에 대응하는 게
이런 장치를 지금 현재를 공간 안에서 펴놨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2번하고 3번끼리 통신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구별을 어떻게 하세요? 바로 가야 돼요. 투자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 드릴게요.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처음에 처음에 저희 채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저희 그냥 라디오예요, 라디오. 저희 똑같이 그냥 107.7MHz 맞춰놓으면 다 동일하게 수신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마찬가지고요. 107.7, 그러니까 여기는 922.1MHz 표시한다고. 그러니까 그 채널을 동일하게 맞춰놓으면 다 통신 범위 안에 있으면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런 게. 1대1이나 1대 다 한다기보다는 같이 전화의 특성이겠죠? 브로드캐스팅 같은데. 그러면 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하냐. 사실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RF에 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로 연락을 했죠. 네. 동일하게 수신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증되어 있는 키, 같은 키 값을 세팅하는 애들만. 예, 네, 맞습니다. 수신했다, 이런 거.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은 키가 아니면 프로도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막 그냥 깨진 데이터가 나오니까, 솔직히 이제 어떤 로직에서 처리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거 가지고 일단 한번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패킷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줘요.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를 어떤 주소체계를 할지는 이제 정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수신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게 내 어드레스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패킷을 버리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드레스를 세팅해놓고 이제 그게 들어왔을 때 지금 그 송신하는 쪽으로 수신을 받았을 때 수신단에서 송신해서 이제 자기 송출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쪽에 다시 리트랜스미션 해가지고 다시 전송해가지고 서로간에 대화하고 만약에 다른 어드레스로 들어왔더라고 하면 버리죠. 처리하지 않고. 네, LP를 세팅하는 것만으로 밑에 단의 라이브를 대해서 필터링을 다 해서 올려준, 리시브로 올려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밑에, 그,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 로라 실드 안에 있는 그 이쪽에서 서베어에서 데이터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설정한 키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AS128 알고리즘 이용해서 코딩해서 보내고 또 이제 RX를 따서 RX로 대기할 때 상대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위로 올려주는데 그럼 이제 위에서는 이제 그 올라온 데이터 기존에 이제 판별할 수 있게 어떤 알고리즘 만들어놨잖아요. 뭐 간단하게 뭐 기존에 뭐 위에서 사오리기 오면 내가 처리하게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하는데 이제 올라온 깨진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이제 처리 안 하고 이제 그거는 에러로 처리해 놓겠죠. 그러면 키라는 것이 내가 사용하는 네. 어떤 10개 세팅된 것을 서로 네. 통신 나고 싶어요. 그럼 네. 10개가 다 같은 앱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나 뭐 네. 어떤 각 보드마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각각 어드레스 1번부터 10번까지 줬으면 네. 같은 앱키 안에서 네. 그 통신하는 중에 그 패킷 중에 그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서로 이제 세팅해 놓고 그걸 각자 통신하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아까 채널이라고 처음에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채널 얘기했던 건데 그건 RF의 하드웨어 얘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드레스를 주소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소프트웨어 쪽 연결이라고 해서 약간 좀 구분을 좀 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먼저 오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말 그대로 이제 앱키라고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연결이고 데이터 앱코딩 디코딩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소프트웨어 연결이고 그리고 주소 이제 패킷에 대한 정의 이것도 다 사실 소프트웨어 연결입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그런 것 그 위에 부분에서 통신을 원활하게 이제 만드는 건 사실 이제 그걸 이제 하는 만드는 개발자의 몫이죠. 사실 이제 그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뭐 오라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거기서 이제 정의하는 그 맥 프로토콜 개념인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나타난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되게 뭐 좀 복잡성이 굉장히 좀 복잡성이 그냥 간단한 그냥 통신 프로토콜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사실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정의된 그런 프로토콜들도 많이 있고 그걸 도입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정상적으로 소매로 올라가면 제가 여기서 제어를 하면 LED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깜빡깜빡 하고 계시면은 아까 폼웨어가 아까 거기 상태에서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USB2 실험용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 깜빡거려야 되는 건가요? 색깔이? 아니, 뭐, 지금 깜빡거리면 안 돼. 왜냐면, 네. 두 개를 같이 꽂아야 돼. 두 개? 아니요, 하나만 꼽으셔도 상관없어요. 3시간 동안 실습을 많이 못하고
저희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감사합니다. 네? 아까 네. 오줌이 가면 이태적으로 어려워요. 아까 미우다가 네. 그 뭐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안에 있는 예, 유무에 가야 되는 가격이요? 그러니까 네네 뭐 10불 때인지 20불 때인지 아 이거 가격은 가격은 뭐 밖에 나름이죠 사실은 이제 어떤 수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건 좀 한 10불 이상 되는 가격이 이제 좀 저렴하지 않아요 그 교재에 보시면 주변에 그 SKT에서 이 모듈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초소형에 가장 성능이 가장 높다, 우수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SKT 그 IoT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참 그쪽 이거 제품군 중에서는 고급형 제품으로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저다가 엄청 좋은 경우는 아닌데요. 그럼 이제 스펙을 나중에 스펙 데이터시트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의도는 네. 이제 IoT 제품으로 네네. 기기마다 이 모듈을 10불 되는 모듈을 다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품에서 네. 쓸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뭐 제가 이제 결정 드리는 게 좀 어려운데 그거는 네. 가격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또 사실은 수량에 맞춰서 또 어떤 이제 뭐 그 부품 판매하는 업체에 이제 그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자체적으로 다 좀 해보고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네. 들어가 있는 로라 칩 네. 칩 가격으로만 칩 가격으로만 몇 개 단위 어떤 건지 업체 알려드릴게요, 업체. 이, 저기 뭐냐, 그, 대기업은 브라더 코리아에서 직접 대응을 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호 엘리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업체의 그, 세일즈 파트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름 다시 한 번. 상호 엘리코요. 상호 엘리코. 엘리코. 네. 네, 메카솔루션에 로나실드라고 메카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로나실드 보시면 가격이 나오는 지금 네, 예약 그 실드도 저렴하지 않아요 예약 판매가 그렇지만 7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2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보시면 잘 들어가시고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로드맵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CP/IP 통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라든지 이런 데는 데이터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이 기존에 이제 로라 실드 수집되는 값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로라 실드 타입이니까 뭐 ESP8266 뭐 아두이노 로드카이비 이런 데다 붙여서 거기서 수집한 걸 가지고 소켓 통신 이용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이기도 하나 IoT 개발 형태로 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좀 그 진행하려고 하는 거를 네, 다음 주에 네.